ओम शांति। ओम शांति। डे ऑफ सद्गुरु बाबा सतगुरुये नाल एंड आल्सो द डे ऑफ द सीड ऑफ व्हाट द फादर ऑफ द कृगो वर्ल्ड ट्री।세계 나무의 아버지의 날, 아주 ऑफ नेशनल특별한 फेस्टिवल날이죠. फॉर भक्ति बाबा। 그래서 제가 바바에게 보고를 드리러 갔을 때, was giving drishti and 바바는 드리시티를 he주셨고, actually experienced while taking drishti 나는 드리시티를 받는 동안에 soul is becoming completely detached 영혼이 완전히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걸 there is느꼈습니다. awareness of body 몸을 but it is 의식을 했습니다마는 detached from body 몸에서 완전히 초연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keep giving drishti to all of us 바바가 계속 during우리 this time 모두에게 드리시티를 주셨고, he wants to 바바의 give drishti 드리시티를 to us 통해서 바바는 spiritually우리에게 soul is completely detached 영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단계를 and this경험하도록 event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said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바바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고가 비스빌리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사랑과 기억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바바가 많은 사랑으로 보고를 받으셨고, And after that, Baba said that 그 다음에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soul for soul body is very useful. 영혼에게는 몸이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Every sense and every 너희들은 모든 감각과 그 신체 기관을 사용해야 된다. experience without any 그 감각이 없이는 너희가 loss. 꾸려나갈 수가 없다. It's also a big bondage. 그런데 또한 그 몸이 또한 대단한 굴레가 된다. 왜냐하면 몸이 너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your children have to create this 너희 space 자녀들이 어떻게 where you use이 all your 단계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즉, use all your 감각 기관을 다 사용하고 신체 기관을 사용하면서 when you want to be detached 초연해지고 싶을 때는 초연해질 수 있는, 완전히 초연해, 분리될 수 있는 그 단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Soul has to connect with 바바 말씀이 Baba. 영혼은 바바에게, 아비약트 밥다다에게도,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쉬 바바에게 영혼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 Contemplating the pull of그렇게 되려면 몸의 굴레, Baba. 신체 기관의 끌어당김이 너희로 하여금 And if you 바바에게 연결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lose너희가 연결이 안 되면 attainment, 그 모든 성취를 Baba다 will 얻지 못한다. 그한 분만을, forget Baba. 무체인 바바를 기억하는 데서는 성취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바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ways share Baba says. 바바가 우리에게 나누라고 얘기하시는데요. When you are doing actions through body, 우리가 몸을 통해서 행동을 할때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awareness, 생각을 했습니다. I am soul using 그 this 주의를 기울일 것은 내가 영혼이고 내가 이 I몸을 am사용하고 now 있다라는 것이고, walking, 지금 나는 doing다리를 things, 통해서 seeing, 걷고 eyes, 손을 통해서 일하고 눈을 통해서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so you것이죠. develop activity, 그래서 바바 말씀이 you have good relationship with body, 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attachment with the body, 그러나 그러면서도 몸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attachment of the body, 바바가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attachment of the 몸과의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어떤 관계도 끌려선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자신의 몸과의 관계라는 거죠. 몸과의 초연함이 되면 모든 몸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바한테 제가 이게 바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죠. 일과였죠. 근데 바바 말씀이 바바 말씀, 너희 자녀들은 모두가 마음과 지각이 행동에 아주 거기에 묶여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의식을 바꾸면 그게 빨리 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가 단순히 초연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귀한 행위 자체가 몸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시선을 통해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너희의 손을 통해서 너희가 까르마 요가를 하고 그러니 모든 신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너희가 고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초연하게 분리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사용해서 고귀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카르마 요기를 요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거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쉬 바바가 브라마 바바의 몸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디 굴자 몸에 바바가 오셨을 때 보지요. 그래서 바바 말씀이 너희 자녀들도 좀더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미묘한 아비약트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바와 결합된 형태를 경험할 수 있고 바바와 동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바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은 목성의 운세를 자기 위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생각에서라도 뭔가 부정적인 게 있을 때는 우리의 운세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라후가 라후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거죠. 근데 목성의 운세가 있을 때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낭비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너희 머리 위에 목성의 운세가 계속 있게 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바가 사랑과 축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을 하도록끔 행동을 행하는 동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운세가 자기에게 계속 있게끔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바는 모든 이의 노력을 알아본다. 그러나 무엇이 더 필요하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너희가 그두 가지가 다 필요할 거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성의 운세도 필요하고 또한 몸을 초연한 상태로 몸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바 말씀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바가 모든 그 도구들에게, 피스 빌리지용 도구들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내셨고, 부양과 미팅, 그리고 집회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다 사랑을 가지고 있고, 바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기억을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바가 또 모든 이에게 또한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옴샨티. 순수성에 관한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 시대에 브라마 꾸마르와 꾸마리들은 혼자일 수 없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일 수가 없다. 그저 너희가
봉사에 그리고 카르마 요가를 하는데 너무 바빠져서 너희가 바바의 그 동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피곤해지는 것뿐이다. 그러면 너희가 피로해졌을 때 너희들은 바바를 기억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바바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동반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일어날 때, 잠에서 깰 때, 행동을 할 때, 봉사할 때, 그리고 잠자러 갈 때, 바바는 그 모든 때에 동반해 주기 위해 왔다. 왜 바바가 바람담을 버리고 왔느냐? 너희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 모두, 에게 협조해 주기 위해서 협조해 준다는 거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브람마 바바도 또 아비약트가 된 이유가 그런 협조를 주기 위해서다. 아비약트 형태의 협조의 속도는 육신의 형태에서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브람마 바바는 그의 거처를 바꾼 것이다. 슈 바바와 브람마 바바 둘다 언제나 너희들에게 협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바바를 기억하는 순간, 너희들은 그의 협조를 경험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언제나 그저 봉사만 기억하고, 바바는 옆으로 제쳐놓고, 바바가 저 위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게 만든다. 그러니 바바는 그저 모든 것을 초연한 관찰자로서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너희가 모든 걸 혼자 할수 있는가를 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도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바바의 동반을 놔버릴 수는 없다. 바바를 너희의 권리를 가지고서 너희에게 묶어라. 너희의 사랑의 미묘한 실로 권리를 가지고서 묶어라. 왜냐하면 이 실이 약간 느슨해지면 너희가 또한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의식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옆으로 제쳐놓게 된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전능한 권위자가 너희에게 그의 동반을 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오퍼를 사이클 내내 다른 때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그렇지 않느냐? 자.
Om Shanti. Welcome. Om Shanti. Abhyakti Paripare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순수성의 인격 제11대 순수한 영혼의 미묘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모이니디디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옴 샨티. When there is purity, 순수성이 있을 때, there is lightness, 물론 가벼움이 있죠. but also 그러나 we 또한, are not using sense organs 우리가 신체 anywhere, 감각을 whether it is anger. 악덕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 화가 됐든 애착이 됐든 어떤 악덕이든 그 악덕으로 감각을 사용하지 않을 때 몸이 천사체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보통 어떤 것이든 그 악덕의 흔적으로 그런 쪽으로 끌리거나 까르마의 장고로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나 또는 행동으로 뭔가 옳지 않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각이 아주 미묘해야 된다라고 바바가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에너지도 아주 미묘해져야 합니다. 지각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순수성 때문에 왜 우리가 순수성을 준수합니까? 그저 나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바바는 특히 애착과 탐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화, 그 미묘한 형태의 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의 흔적도 또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지각이 아주 미묘해지게 합니다. 바바가 멀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아직도 너무 거칠다. 생각은 아주 미묘하다라고 하시죠. 특히 생각이 아주 순수한 생각일 때, 그리고 바바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영적으로 바바와 대화하는 것도 아주 지각과 마음이 미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바에게 뭔가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바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랑을 가지고 바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뭐 불평하고 내가 뭐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바바에 대한 사랑으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말을 할때 사랑도 사실 아주 미묘한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의 훈련과 수련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런 대화를 할 때는 그건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많은 사랑으로 할때 바바와 영적인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성이 바로 그런 미묘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비약트 밥다다하고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쉬바바하고도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체 상태에서 무체인 바바에게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체로서는 아비약트 밥다다와 또 연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더 미묘해져야 합니다. 근데 순수성이 있어도 우리가 아직 우리 신체 기관이나 뭔가 몸을
아주 그 육체의식을 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평범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게 없, 달라지는 게 없죠. 순수성이 있을 때 미묘함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에 신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런 형태가 되어가기, 그런 이미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바가 브라민에서 천사, 천사에서 신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사가 된다는 건 아주 미묘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천사로서 어디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사체로서 있는 것일 때다그 인격 차원하고도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미묘함을 갖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뭐 폭넓고 미묘하고 폭넓고 샤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바는 미묘한 지각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만사세바를 한다고 얘기할 때 마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염원과 좋은 느낌을 갖는 상태에 있는 게 만사세바입니다. 또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갖고 바바를 기억하고 그랬을 때 카르마의 잔고가 청산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성이란 내가 내 생각을 봉사에 사용하겠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뭔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봉사를 하고 또 남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의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느낌의 그 미묘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어도 충분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브람마 바바는 어떤 과업을 계획을 하던 어떤 장애가 왔을 때나 그럴 때 언제나 미묘한 힘을 사용했고 만사세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바바가 장애가 있을 때 사카시를 주는 걸 봤습니다. 때때로 그 어떤 그 의료 처치가 필요할 때도 그게 충분히 되지가 못했을 때 바바가 설탕하고 물을 섞어서 주거나 그냥 거기에 드리시티 좀 줘갖고 환자한테 보내면 환자가 그거 먹고서 나아지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그저 아주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순수성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모두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드리시디와 말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축복이 된다는 걸 압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공여자인데 우리가 모든 이에게 축복을 줄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바 말씀이 주변의 일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면으로 더 끌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묘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 안으로 그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깥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파워가 없고 생각의 파워가 없습니다. 계속 지각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계속 지각의 머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수성의 미묘한 힘이 되겠습니다. 제 보석인 다디 프라카시마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두반의 시스템 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마두반 니와시가 옷감을 받습니다. 바바가 우리에게 어떤 너무 비싼 옷을 입거나 너무 좀 투박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뭐 테리코트인가 하는 그런 옷감을 갖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마드만 유아시들께 테리코트는 주질 않습니다. 이게 150 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전체 옷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우리가 뭘 입는지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벌의 옷을 준다 그러면 두 벌 그리고 두 벌은 또 다른 거 이렇게 천 뭐 면으로 된 거 또 다른 거 두 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꼬라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라타가 아니라 꼬라 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두꺼운 이제 그런 천으로 된 것입니다. 뭐 이게 옷감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튼튼한 천인데 아주 그게 좋습니다. 보세요. 바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라타로 된 옷을 12년을 입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이건 또 그렇게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천을 삽니다. 그게 5루피, 1리터에 5루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쿠르타 파자마가 50루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벌, 이거 라타를 사자면 이제 두 벌을 똑같은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바바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테리코트를 입지만 우리는 그런 거 입지 않습니다. 마두반 상주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많은 뭐 다림질도 필요 없고 자주 세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거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소박해지고 또 그래서 그리고 샘플이 되라고 심플해지고 샘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은 적게 드리고 또 판다바들 한번 보세요. 그들 모두가 흰 옷을 입는데 아주 단순한 옷감입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아주 이게 참 유용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 좋고 쉽게 찢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홀을 갖고 있는데 정말 모든 이가 이게 아름다운 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벽돌로 만든 벽을 쌓아 올려서 그리고 지붕을 아주 단순하게 올렸죠. 그래서 그 천정에 뭐 그 뭔가 특별한 그 회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시멘트가 그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래서 센터에서도 여러분 이런 어딘가는 그런 그 회치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바바는 우리에게 심플하고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플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그 달하고 짜파티면 충분한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즐기는 삶을 갖는 거, 내가 뭐 사무실 가고 뭐 할 거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식이나 애착이 생길 수 있는 방식으로 뭐든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바는 가장 높은 중에 높은 자녀들, 너희들은 거지들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지, 우리는 거지들이지만 가장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가슴이 행복해집니다. 긴장은 없지만 주인은 기울이는 상태로 됩니다. 옴 샨티. 아비약티 여정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두 편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방영된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토요일 날 하루만 한다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토요일 날만 앞으로 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토, 일, 이틀을 했었죠. 지금 앞으로 남은 회차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인도의 독립기념일이지만 또 디디 모이니의 생일이라서 그날 특별히 축하 행사를 합니다. 비스 빌리지에 다 모여서 특별 축하를 하겠습니다. 네,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함께 참여하도록 공개를 합니다. But 네, 우리는 좀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이네요. 22일은 또 라키 행사 날이죠. 아비약티 파리바르 전체가 저녁에 이 시간에 라키 행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또 8월 25일도 특별한 날이죠. 다디 프라가시마니지의 기념일이죠. 그날도 다디지에게 아주 특별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중요한 날짜 8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약티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조상 영혼들이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들 자신의 그 단계를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야, 이야기들입니다. 다디 굴자가 다디 파카시마니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십니다. 지금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을 할 때입니다. 시간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따라서 이제는 바바가 말씀하신 거가 뭐든 다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바가 말씀하시고 나는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다디의 특질이었습니다.
다디는 우리들에게도 열의와 열성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다디한테 물으면 다디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디는 우리 카르마티트가 돼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르마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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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티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바가 그녀를 도구로 만들었죠. 우리는 봤습니다. 다디가 마지막에 떠나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다디가 그냥 한 시간 내로 떠나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때의 그 다디의 침대 곁에 우리가 모두 마치 화환을 이루듯이 둘러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디와 함께 살았던 다른 다디들 다 같이 목걸이처럼 다디 침대 주변에 섰는데 다디는 우리 어느 누구도 보질 않으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 자기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금 어떤가를 볼 텐데 우리는 다디가 곧 떠날 것을 알고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었고 곧 떠나실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디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다디의 얼굴은 그냥 우리가 뭐 그 다디가 나중에 그 화장이 되실 때 그 향나무를 다디 뭐 시신 위에다 올리는데도 정말 잠이 들어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디를 봤을 때 정말 잠들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눈은 감고 있었죠. 근데 다디는 우리에게는 다디가 잠들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디 몸에다가 이제 그 향나무를 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디가 잠들어 계시는 것 같았으니까 어떻게 거기 우리가 그 향나무를 얹겠습니까? 바로 다디는 그런 단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브라마 바바에 대해서는 브라마 바바한테는 쉬 바바가 계셨죠. 그러니까 쉬 바바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 바바는 뭐 어차피 무체인 분이니까 그러나 다디는 우리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한 것처럼 다디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디도 처음부터 바바가 다디한테 뭘 어떤 일을 시켰든 다디는 그걸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파키스탄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석탄을 이렇게 그 불 피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그 흙처럼 이렇게 가루로 석탄이 왔습니다. 그 검은 그냥 가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불로 이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바가 우리한테 그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흙처럼. 그걸 모아갖고 마치 라뚜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그 빛게끔 만들게 하셨습니다. 석탄 라뚜처럼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그걸 해서 그거를 빚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가 불에 탈 때도 시간이 이제 오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바가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다디들 전부 다 모여서 그걸 만들고 있었죠. 근데 바바가 오셔서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을 때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손에 그걸 뭘 가지고 라뚜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 앞에 누가 지금 온다면 이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겠는가? 라뚜 만드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석탄 라뚜를 만드는 형태를 보겠느냐? 아니면 샥티로 보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바바가 해주셨습니다. 다디도 정말 많은 사랑으로 그랬고 그 모든 거 라뚜 실제 라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바는 아주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디는 바바가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던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가? 바바가 말씀하시는 게 뭐라 하셨습니까? 바바가 지금 이때에도 온 사방에 석탄 가루가 있을 때 그래서 온 사방에 먼지가 났는데 이 석탄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 덩어리로 만들게 바바가 우리한테 그렇게 쉬우 샥티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를 우리도 그런 단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옴 샨티. 오늘 숙제를 나누기 전에 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다디 프라카시마니가 말씀하실 때 좀 말이 너무 빠르시죠. 그래서 또 그 밑에 글자 자막이 나오지만 너무 빨라서 그걸 읽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해결책은 내일부터는 비디오를 켤 때 영어로 통역이 된 걸 듣는 게 통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 통역하는 것보다는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다디지 거 통역하는데 거의 아마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청사항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밥다다나 이렇게 그 힌디어로 나오는 거는 다 영어로 언어 선택을 영어로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천사 시스터 슈린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옴샨티 또 디디께 인사드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고 메시지였고요. 다디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디들은 정말로 중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양극단이 아니라 그저 중도의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옷감이든 음식이든 생각이든 물론 생각은 고귀한 생각을 했지만 모든 외적인 물질적인 것은 다 중도의 길을 가셨던 것 그걸 알았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를 보겠습니다. 순수한 영혼의 미묘함입니다. 영혼인 나는 바바에게 속하고 바바는 나에게 속한다. 이 미묘한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밥다다에게서 부양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서 밥다다에게서 부양을 받는다. 밥다다는 서틀 리전으로 당신 앞에 나를 부른다. 그리고
그의 생각으로 나에게 모든 힘을 채워주신다. 네, 그러면 함께 명상하면서 훈련하겠습니다. 순수한 영혼의 미묘함. 영혼인 나는 바바에게 속하며 바바는 나에게 속한다. With this subtle thought of love, 이 미묘한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바합다다에게서 부양을 받는다. Bab Dada invokes me to the subtle. Bab Dada는 서틀 이전으로 당신 앞에 나를 부르고 그의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채워주신다. I, the soul, belong to 영혼인 나는 바바에게 속하고 바바는 나에게 속한다. With this subtle thought of love, 이 미묘한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바합다다에게서 부양을 받는다. Bab Dada invokes me to the subtle regions. Bab Dada는 서틀 리전으로 당신 앞에 나를 불러서 그의 생각을 통해 나에게 힘을 채워준다.
Shanti. Om Shanti.